니들이 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최서연이 내 남편하고 바람 폈다는 증거 있거든? 참 사이좋고 다정하신 김소진, 유재신 부부님. 자, 이거 먼저 들으실게요. 어, 자기야, 소진아. 아, 계획 변경이야. 자동차 학장 못 가게 됐어. 아니, 물주 걔가 클럽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홍대 클럽으로 바꿨어. 그, 지금 빨리 우리 처음 만난 홍대 클럽 있지? 거기 가가지고 VIP 주차장 자리 확보부터 해. 어, 빨리? 서프라이즈. 자, 다음은?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 아, 그게 그날 네가 주차한 데는 VIP 주차장이었거든. 근데 너 홍대클럽 처음이잖아. 처음인데 VIP 주차장. 말도 안 되지. 그런데다 내가 그날 얘를 봤거든. 이상하더라고, 그 행동들이. 일단 CCTV 확인했더니 이 아줌마 리허설 장면 나오시고. 왔어. 형. 어. 여기 VIP 주차장 맞죠? 맞지? 근데 며칠 전에 처음 보는 차가 이렇게 보이던데. 아, 그거. 아니, 어떤 여자가 너무 부탁을 하길래 형이 부스 입좀 올렸다. 이 여자 맞죠? 어, 맞아. 실례합니다. 자동차 극장 가자는 걸 거절하고 바로 홍대 클럽으로 이동했다는데 어떻게 와이프가 알고 쫓아왔을까? 정답은 좀 전에 들으신 찬 블랙박스 녹음. 그래서 나한테 류가 운전 못하게 하고 차 키달라고 했던 거구나. 빙고. 플러스 앤 보너스. 이 정도면 게임 오버야, 이 사기꾼 부부야. 어디서 겁도 없이 혜성그룹 막내딸을 건드냐? 아, 이게 뭐? 이게 무슨 사기죄 증거가 돼? 돈 됐어? 6억밖에 마련을 못했는데 이걸로 봐주면 안 되겠어요? 7억 안 되면 당장 이 사진들 확 뿌려버릴 줄 알아? 도저히 돈을 더 마련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당장 이 사진들 확 뿌려버린다. 더 들을 필요 없지. 시간 아까운데. 사실 이 일을 이렇게 만든 원인은 얘. 아니, 이 아가씨야. 뭐? 아, 그러니까 왜 대놓고 그렇게 설렌티를 내냐고요. 남의 남편한테. 이 자식들이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거려. 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속인 새끼들이 속은 사람 탓을 해? 순진해서 속은 거지 얘가. 니들처럼 야가 빠지질 못해서 얘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우리 경찰서 보내면 나 혜성그룹의 새로운 딸 확 다 그냥 불어버릴 건데. 불어. 아유, 진짜 대담한 새끼야. 너 비밀 유지 각서 썼잖아. 위약금 낼 돈 있어? 있냐고. 우리 돈 없어요. 돈으로 끝나? 혜성그룹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시겠냐? 사기죄 3년으로 끝날 거. 아주 땅에 묻히는 수가 있어.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열나면 이 자식이.